야, 이 차도 접지를 잡아놨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네. 가만 있어봐라. 이건 빼버려도 될까? 네, 빼셔도 돼요. 네, 빼버리죠. 그럼. 네. 간단하게 여기만 돼있고 이렇게 빼버리게. 요즘에 기름값이 수도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바꿀까, 다 유리를 또 볼까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 그 생명 그 나왔잖아요. 네. 아, 달고는 싶은데 표정이 너무 부담되는 거야. 내려갔다는 내려가지고 아, 차 바꾸기 빨리 바꿔야지 살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고. 아, 부드럽네요. 그죠? 그대로 한번 빼보십시오. 네. 얼마나 탔죠? 총 운행 킬로수가? 지금 20만. 20만? 네. 부드러워요. 그죠? 아니. 무조건 나오는 증상, 행사. 네, 부드러운 거. 신호 걸리면 발 떼시고. 네. 발 떼셔도 네. 디젤 차지만, 토버 차지만 충분히 밀어줄 겁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더 가려고 하는 거죠. 네, 한정 줄고. 네네네. 요 아이들링 할 때 또 네, 떠는 게 더. 연식 있다 보니까 뭐. 그렇죠, 아무래도. 네, 보고는.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 네네. 근데 많이 감소가 되겠죠. 네네. 겨울철 되네 보니까 또 장착했다가 떼뜬 차량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느낌을 하니까. 이미 주상님은 느끼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럼요. 아. 그 전에도 느꼈고. 네. 그 느낌 아니까. 아무래도 차가 키로수도 많이 타고 연식이 있으면 차가 좀 거칠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네. 엑셀감도 좋고. 이 떨어지는 반응 속도가. 박셀 놓고 했을 때를 유지되는 게, 뭐, K7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도 그렇지만, 딱, 이게, 장착되고 했을 때 안 하셨을 때랑 차이가 확실히 차이 많이 나죠. 예. 많이 차이 나죠. 네. 여기 말고 다음 신호에서 차이 나죠. 네. 여기서 자야죠. 유튜브 보니까 배기량 큰 차량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큰 차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행사를 했더니 오히려 큰 차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에 연비에 좀 하지 유류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네, 너무 저기 하다, 네. 하다 보니까 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3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네. 안 하신 분은 더 그렇고 전 장착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장님 잘하시지. 네. 네. 그전 거랑 똑같은 사이즈인가요, 지금? 그렇죠. 사이즈는 같죠. 그때 사장님 여기서 뛰었다가 하이브드로 번거셨던가요? 맞아요. 네. 하이브리드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 뒷땡김 뭐 이런 거 절대 없고 유지시켜주는 거 옆이 뭐 20km는 고속도로 금방 그냥 나오니까
걸 타서 그런가 얘가 그 느낌이 조금. 그렇죠. 예. 그 한번 장착된 차를 타버리면 일반 차들이 예. 운전이 재미가 예. 없어. 지금 생각보다 악셀을 조금 더 밟았는데 조금 안, 더 안, 그 느낌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디젤 차 그 정도 생각하면은 이제 RPM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예. 가솔린 차 생각하니까 가솔린 차하고 비교가 안 되지.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차는 터보 차량이라 네. 터보 차량이 원래 좀 반응이 좀 느리거든. 저는 이제 온도 나와 저기 속도 유지 이게 안 떨어지죠. 네. 네. RPM 또 확실히 이제 덜 쓰고. 엔진 소음도 없네요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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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오르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네. 괜찮은 것 같아. 네네네. 아 진짜 이번 행사는 너무 진짜 올 연말에 진짜 큰 축복입니다. 축복. 저희가 원래 가격 진짜 안 깎아드리거든. 아 저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네. 아 좋은 게 나왔다 장착은 하고 싶은데 근데 아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행사 딱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네. 발대버릇이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네네. 우리 신제품 때문에 네. 생산에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중간 유통 마진 아예 없애버리고 네. 직거래로 다 이렇게 지금 저렴하게 드려버리고 어우 차가 안 봐. 네. 아, 좀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네. 속도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맛보신 분은 이 맛을 못 본다니까. 네, 안 되지. 네. 결국은 그래서 성능 있는 제품을 달아야 돼요, 사장님. 맞습니다. 네. 저도 아까 뭐 얘기했지만 다른 타다 제품 됐는데 자꾸 그 뭐지 에라 코드 뜨고 네. 써보면은 이거는 뭐 매일매일 차 운행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맞는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떼는 거죠. 그렇지. 뭐. 안 맞는데 뭐. 네. 아 계기판에 자꾸 에라 메시지가 뜨고 불안한데 어떻게 달고 있어 그거를. 이게 진짜 사장님이 연구 개발 하셨던 게 진짜 대단하신 거라니까. 진짜 1mm, 2mm 막 그 차이로 달라.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1mm에서 차가 네.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네. 엄청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이게 사장님이 직접 안 하신 게 다른 데 하도 막 이런 식으로 썼으면은 이 금액도 안 나오고 그렇죠. 데이터 뽑기도 어렵고 네. 피드백 막 하면 아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진짜 갈 텐데 사장님이 직접 또 이거 그렇죠. 대차를 다 하시고 하니까 여기로 가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하시고 하니까 바로 피드백 받아가지고 개선하고 하니까 이 진짜 성능 좋은 제품이 그렇죠. 나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직접 또 우리가 설계도 하니까 그때 설계 변경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들어보고 보니까 네네네 도면이 있으니까 네. 그 데이터 값을 네.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해놓고 나면은 또 저도 이제 뭐 회사에 그런 쪽이 있지만 네. 해놓고 나서 또 데이터 뽑아내고 계속 현장 상황 파악하고 하는 게 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80km 안 떨어져. 모르겠어요 네, 방금. 다시 리셋했는데 벌써 15km 나왔어. 고속도로 왔는데 15.5 나왔는데 벌써 15km 여기서 15로 잘 나오는 게 사장님 다 오르막이었거든. 그러니까요. 네, 제 지금까지 고속도로 오는데 15.5 해갖고 크루즈하고 천천히 했는데 다시 리셋했는데 벌써 15km 나왔어. 아, 나 미친다니까. 15.3 나왔네 벌써. 아이 진짜. 여기서 우회전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 그때 달고 올라갈 때 18km 났다니까요.
근데 18 그렇게 타다가 연비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못 타겠는 거지. 이 차는 사모님 운하세요? 그제 집사람이 가까우니까 했는데 아... 기름값이 오르고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제 못 타고 했는데 답답해서 못 타겠는 거야.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 넣는 게 한 달에 세 번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또 그 와중에 또 할인까지 해주시고 하니까 진짜 한 번 더 가셔가지고 네 바로 왔죠. 여기서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혜택들 많이 보시면 좋죠, 상님.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연말에 진짜 제가 축복이었습니다. 상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아유,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요즘같이 힘들고 아, 너무 코로나 아파요. 끝나고 경기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뭐 전쟁 나고 뭐 유가 뭐 곡물 뭐 다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네. 어려워. 네,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주변에도 뭐 개인 사업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많고 하는데 더 힘들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요즘 다니면 수도시도 상가들이 다 임대만 붙어있어요. 맞습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다 임대고 네. 직진. 네, 지금 차는 많아요. 미리 브레이크 밟아야 돼. 너무 잘 나가서 안 돼. 이걸 달기 전에 이게 다리가 아팠다니까. 맞아, 다리가 아파. 장거리 뛰는 것도 아닌데 아우 자꾸 땡겨. 이게 악셀을 자꾸 더 밟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게 한 3분의 1 정도 줄였다고 해야 될까? 예. 악셀이 그렇게 하는 게 덜더라는 거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나가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SL 양도 적어지지만 SL이 더 부드러워지니까 다리 피로도 많이 사라져. 네.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상님. 네. 아유. 아, 고맙습니다, 장님. 아유, 네,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와야죠. 제품이 좋은데 당연히 와야죠. 감사합니다, 장님. 예. 네.